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지난 7월 25일 나이키의 뉴 라이트 팩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머큐리얼 시리즈의 13세대가 정식 출시된 이번 컬러웨이는 블루와 형광연두 컬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축구화는 어떤지, 사이즈는 또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리뷰를 제작하기 위한 축구화를 구입하기 위해 카포 풋볼 스토어 동대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뉴 라이트 팩의 머큐리얼 베이퍼 13과 슈퍼플라이 7은 색감이 정말 좋은 블루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뽀덕뽀덕한 느낌의 코팅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니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고, 뒤꿈치를 빈틈없이 받쳐주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머큐리얼 시리즈답지 않게 발볼은 보통 수준이었고, 엄지발가락이 가장 짧은 형태의 발에 잘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제게는 중지, 약지 발가락의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정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인조잔디용인 에이지 스터드가 출시된 것과 FG와 동일한 아웃솔과 동일한 배열로 설계된 점이 매우 좋지만, 에이지 스터드치고 꽤 길기 때문에 국내의 짧은 인조잔디에서 착용하기에 괜찮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리뷰를 하기 위해 에이지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 이번 주말 안에 리뷰 업로드 예정입니다. 팬텀 비전과 팬텀 베놈은 형광연두색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팬텀 비전에 사용된 형광연두색의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팬텀 비전은 CTR360 시리즈에 이은 마지스타 시리즈의 후속 제품이며, 축구와 어느 곳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컨셉을 가졌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얇은 니트 소재로 제작해서 발을 감싸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이 특징이며, 발등이 높은 경우엔 압박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발볼이 좁지 않아서 제가 신었을 때 착용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지와 약지 발가락 앞 공간이 조금 남았지만 정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아웃솔 이외의 어퍼는 양말처럼 부드럽고 얇은 착용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실제 경기 중에 발을 얼마나 잘 잡아줄지는 꽤나 오랜 시간 착용해보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기 위해 구입했으며, 나이키는 최근 국내에 에이지 제품을 꽤나 잘 출시하고 있어서 에이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토탈 90 시리즈의 후속이자 하이퍼 베놈의 후속 제품인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 컨셉인 팬텀 베놈은 나이키 수우시의 디테일이 좋습니다. 고무돌기를 다시 적용했고, 꽤 많은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용해보진 못했지만 추후 리뷰할 예정입니다. 아웃솔은 기존의 하이퍼 베놈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고, 각진 형태를 사용하여 접지력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M4 레전드 8은 베이퍼와 동일하게 블루 컬러를 사용했으나 아직 국내에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리뷰했지만 레전드 7에 비해 10%가량 무거워졌고,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다소 루즈해진 점이 아쉽지만, 피팅감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이퍼 13 에이지, 슈퍼플라이 7 TF 순서대로 리뷰를 업로드할 예정이며, 직접 구입하여 솔직하게 전하는 리뷰를 전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댓글로 응모하시는 유니폼의 구단 이름을 적어주시면 응모 완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으며, 9월 1일 일요일에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추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축구와 리뷰는 많이 봤고, 후보는 두세 개 정도로 좁혀졌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힘드시죠? 만나서든 통화로든 함께 고민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